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이제 거리계약서인데, 뭐, 거리계약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86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한번, 자,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이제 거래계약서는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뭐, 기재사항은 매년 나올 거라고 생각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문제 같은 문제가 아마 올해는 나올 시기가 꼭 됐으니까 시기도 꼭 이제 걸러가면서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온다라고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86페이지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자, 거래가 이제 다 끝났을 때 다양하게 뭐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자, 이렇게 서식을 쓰게 될 건데, 바로 86페이지에 거래계약서도 매년 한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여기는 한 문제감으로 서식이 없으니까, 바로 기재사항, 요 기재사항이 한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또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을 구가가지고 서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아예 주면은 이제 계약자의 원칙을 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식이 있다, 없다, 여기 이제 없다. 이렇게 서식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청에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제 여기 이제 민법에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 상대방 선택도 알아서 하고 계약 내용도 알아서 하고 방식도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방식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국가가 전혀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서식을 국가가 만들어서 써라 이런 소리는 아예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 서식에서 이제 서명 또는인가 아니면 서명 미신가 정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명 민, 자, 서명 민 날인입니다. 좀 더 아마 기출문제 한번 소개할 건데 서명 민 날인한다. 요 하나 갖고 정말 여기 맞는데 서명 또는 그건 이제 전속중개 계약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뭐해라 서명 민 날인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보존, 보관이라고 할 건데 보존은 몇 년 동안 할 건가 꼭 뭐 나올 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아마 여기 세금의 시효가 5년 가니까 여기는 5년.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근데 거래계약서 얘만 몇 년? 5년 해서 요놈이 제일 기니까 쇼문제 가면서도 자꾸 언급합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서식에서 이제 기재사항. 정말 요 기재사항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서식에 이제 기재사항인데 9개, 요 9개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공법 없더라. 수도 등의 상태나 세금 같은 것은 이미 확인 설명서에서 썼으니까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자, 먼저 그냥 앞글자 이렇게 따서 거물조교, 거물조교가 그리고 뭐 인권거래계약, 자,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이렇게 따보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권 그리고 거래 그리고 계약 자 이러면 이제 바로 9개 여기서 이제 9개가 저기 4개 여기 5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계약했을까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조금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을 거래했냐 물건의 표시입니다. 자,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일 건데 물건의 표시 그리고 조건 자, 민법이 나올 건데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자, 없으면 놔둬도 됩니다. 자, 있었을 때는 반드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써라. 그리고 무슨 날짜 자꾸 요거 안 쓴다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교부일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교부일자인데 바로 이제 확인설명서 다 끝나서 이제 확인설명서 써서 줄 건데 확인설명서의 확인설명서 언제 줄 거냐고 자, 오늘 작성에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부일자지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저거 작성일자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 하나 잘못 써놓고 날짜나 잘못 쓰면은 업무정지 당합니다. 인 언제 줄래? 인도일시입니다. 인도일시 잔금 줄 때 이제 같이 줘야 동시행으로 해야 이제 절대 사고가 없습니다. 물건은 먼저 주니까 돈이 안 와. 돈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와. 그러다 이중매매 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권리가 넘어갔을까요?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의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에 없다는 권리전의 내용계입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자, 거래 계약서는 다양하잖아요. 이게 전세인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교환인지 저당권인지 아주 다양하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그리고 지급에 뭐 무장은 안 바꿀 거니까 돈 언제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이제 규제를 바로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개. 10% 받은 날 계약일. 자, 어느 쪽에나 다 있습니다. 검인용 계약서에 6개도 계약일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계약 체결일, 뭐 같은 의미입니다. 계약일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계약서 다 나옵니다. 약정 내용.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공법상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이미 쓰고 왔으니까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는 여기다가 또 쓸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입니다. 맨날 그냥 자합 쪽에서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맨날 이런 수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말고 거래 금액.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수도나 벽면. 그리고 중개부에서 안 쓸 거고요. 벽면 등의 상태도.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하고 꼭 비교해서 확인 설명에 있던 것은 거래 계약서 또 쓴다 안 쓴다. 그렇죠? 안 쓴다. 또 쓸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재. 요 제재도 자꾸 언급했습니다. 제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등록 취소가 내려질 수가 있고요. 하나는 업무정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거 나면 이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그럼 2박 3일 싹싹 빌면은 정량줄에 없었습니다. 그 옆집에 바로 642개 있었을 겁니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거래 계약서를 어떻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다운 계약서 없게 하였습니다. 뭐 실무에서는 좀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여기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죠? 여기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 뭐 거래 계약서가 거짓이죠. 저거 2개 이상이 어쩌고입니다. 막 3억짜리, 2억짜리 그리고 세무서는 이상한 거 들어가고 여기 바로 개업이 작성해 줬다 요술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라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여기도 두 개입니다. 바로 작성하고 교부하시고 오랫동안 보존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너무 정말 가혹한 것입니다. 좀 깜빡하면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할 수가 있을 건데 서명 및 날인도 요거 자꾸 빼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빼줍니다. 제가 봐도 안 빼줄 것 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뭐다? 자격정지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속도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격정지 요건 이제 잘 안 내긴 한데 자격정지 소속 공인주사입니다. 소속도 얻어마적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교 보존의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거기서 이제 봤을 겁니다. 하나는 여기는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제 요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서명 및 작성교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명 및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날인을 업무를 수행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했다. 여러분 뭐다? 제재가 자격정지다. 별표가 이제 여기도 3개월 그리고 여기도 3개월. 자 그렇게 해서 3개월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문 닫고 놓으셔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사무소 쫓겨나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거래계약서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한번 어떻게 나왔나라고 147번 같은 것은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두 개 정도는 정말 아주 잘 나와서 그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뭐 시험장 가도 더 이상은 어떻게 빠져나갈 내용들 자체가 없습니다. 문장이 그렇게 아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145번 보실까요? 자 공인주사 우리 법령상 공인주 개업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아주 평범하죠. 아까 인권할 때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 일시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겠죠? 언제 줄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홉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 2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래계약서 본다. 거기서 깜빡하시면 지금 확인 설명서 본다. 전속중개계약서 본다가 아니라 지금 거래계약서 본다. 근데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그리고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아니면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답은 그냥 아주 예상됩니다. 뭐 서식 있다고 시험장 가면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뭐 보존을 3년 동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작성 교부에다가 등록 취소 한다고 할 거예요. 몇 가지 딱 예상하면 맞아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기재 안 한다로 자꾸 나왔었던 거, 거래계약서. 애는 바로 이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언제 줄래? 그입니다. 교부 언제 작성했냐가 아니라 언제 줄래? 그입니다. 먼저 작성하니까 그입니다. 교부일자를 기재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소속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지 그냥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함께 그리고 서명 및 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아주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다. 그리고 옆집하고 같이 했던 공동중개의 경우는 참여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이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동중개해놓고 한 명이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러면 그 집 문 닫어라고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해야 된다. 사고 나면 니네 둘 다 책임져. 이럴 거니까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구만.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 2번. 자, 그리고 이제 146번은 28회 때 나왔던 문제. 뭐 여기는 아주 간단하고요. 근데 간단한데 3번에 왜 또 이제 거기 이제 답을 못 찾으시면 3번도 맞다고 막 그러실 겁니다. 왜 또 답이 없대. 아주 뱅뱅 돌고 계십니다. 먼저 146번 볼까요? 정말 이런 문제 아주 시사했습니다. 저거 잘 보세요라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자 아는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은 편했습니다. 자 갑은 중개작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되면은 완성된 때에만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 비슷하게 완성되기 전에도 작성할 수 있다. 뭐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다 끝났을 때만입니다. 완성된 때에만 그랬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아요. 시기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때만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작성하냐고, 먼저 작성하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5년 맞았죠. 전자문서를 포함을 해서 하다 보존할 기간 얼마다? 5년. 뭐 5년은 맞았고. 그리고 3번 보실까요? 3번이 틀렸다는데, 자, 길목을 안 보시면 왜 또 틀렸대요? 라고 하고 절대로 안 틀렸다고 막 우기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공동중개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공동중개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공동중개의 경우에 갑과 참여했던 개업공사 모두 거래계약서에다가 여기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뭘 한다고요? 서명 미인. 우리 수업에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저거 떠낼 것 같다. 라고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민. 서명 또는이 아닙니다. 서명 또는 말고. 근데 또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속색인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조건 아까 조건 있으면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서식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다가 시도지사 등록관청 협회 이런 거 다 넣어봤습니다. 다 엉뚱한 사람들이네. 국장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야 되니까 국장이 나오셔야 돼. 국가대표. 옆에 볼까요?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 하의한다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라고 국장 말고 맞고 할 수 있다 거기도 맞고 그거 길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몇 번? 정답. 연험이 틀렸다. 이런 것들 그냥 내놓고 그냥 요거 한 문제 틀리셔 하면서 약 올렸던 문제가 바로 146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47번 별표 3개 놓으실까요? 뭐 이런 문제는 27회 때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옳은 거 그러면 틀린 구석이 엄청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공사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등인데 설명이 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지정했던 표준거래계약서의 지금 거래계약서 설식이 있냐 고소리입니다. 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설식이 있다 없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국장이 만들어놓은 설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설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자기 매도 매수인 줄 거니까 국가가 설식 만들어다가 요거 써라.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소설 쓰고 있네. 입니다. 1번은 그런 소식이 없는데 뭔 소식을 작성을 하냐고 라고 1번은 맞지 않았습니다. 자, 2번은 3년이라고 금방 보이죠. 아까는 맞더만 2번 보실까요?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3년간 지금 거래계약서 본다고요? 3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을 해야 된다. 몇 년 보존한대요? 5년, 5년이었습니다.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그리고 3번 이런 건 정말 아주 그냥 3번에서 딱 재정리를 잘못하면 이제 또 3번이 맞았구만. 요 소리 할 겁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금방 가실 겁니다. 공포풀로 간다고. 세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의 4번을 보존을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 갖고 시비 걸었습니다. 어디 가면 등록 취소가 있기는 나옵니다. 나오니까 헷갈려 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존하지 않았다고. 보존하지 않았는데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재가 뭐래요? 업무정지. 이런 문제는 정말 심하게 응용했습니다. 업무정지인데 무슨 등록취소래요? 업무정지, 등록취소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아니다. 둘 이상 거래계약서다. 그놈이 등록취소지 여기는 아니다.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제재 좀 헷갈려 보셔라. 이런 문제 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왜 또 기재사항이 아니래요? 조교는 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것도 뭐 작성일자는 그런 맞을 겁니다. 작성일자는 기재 안 하니까. 교부일자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은 아주 엉뚱해서 금방 알고. 그리고 저 5번에 맨날 저 분사무소는 뭐 대표자가 이랬었는데 5번에 볼까요?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에 누가? 책임자가. 아주 정확하죠.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가끔씩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맨날 틀리는 것은 아니고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라고 앞에다가 미끼 쫙 깔아놨고 문에 물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5번이 바로 정답. 꼭 이런 문제는 뒤쪽에다가 답을 딱 두고 앞에서 잽싸게 고르고 가신 분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꼭 문제 배치도 심리학 전공들이니까 저것들이 아주 잘합니다. 우리 아주 앞에서 탁 걸리기 바랍니다. 한 3번 정도에다가 답 찍고 얼른 가세요. 그랬을 겁니다. 148번은 이제 여기도 거래계약서하고 별지 서식인데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제 1번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틀린 거 나오면은 찾아보지 않아도 뒤에 보면 맞는 문장이 나올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에다가 아까 서명 또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맞았구만. 그리고 개업공사는 2번 중개사무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뭐 확인설명서도 그렇고 거래계약서도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는 또 148번도 막 답 없다고 뱅뱅 도시네.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뭐라고요? 서명 또는. 그죠? 또는이 맞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더럽게 치사합니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4번은 이건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둘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도장 안 찍고 이름만 써도 괜찮고 사인만 해도 괜찮고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데 여기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그죠? 난이 있다. 맞습니다. 전속이 될건 저기 거래계약서가 될건 확인설명서가 될건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서 알아서 해. 편한 대로 알아서 해. 도장 없어도 사인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는 여기도 거래 당사자입니다. 개업공사 간 그리고 직접 거래의 경우에 그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 정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149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아주 괜찮고, 이런 문제도 우리 시험 문제에 오래 나올 문제하고 약간 가깝고, 150번이 이제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견디셔야 됩니다. 먼저 149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근데 설명 중에서 여기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틀린 것을. 자, 지금은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는 안 내고 이제는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문제로 모두 형태를 다 바꿨습니다. 옛날에 몇 개냐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작년이라고 이제 올해, 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부터는 모두 몇 개냐 문제는 단 한 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 틀린 거 그런데 기억법 볼까요? 저거 3년이래. 개업공사는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지금 거래계약서 보고 있습니다. 저기 거래계약서 보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5년. 그럼 벌써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저기 뭐 1번, 2번, 3번까지는 기억본 나올 건데 한 4번, 5번은 이제 기억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저놈들은 틀렸네 라고 벌써 두세 개는 막 뚝뚝 떨어질 겁니다. 다음 니번 보실까요? 니번에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근데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이게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떡하려고 공란으로 둘 수 있대요. 뭐 둘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니번은 있지도 않는 소리고 완전 황당한 소설이고 그입니다. 니번 선생이 안 알려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니번도 아주 엉뚱한 소리고요. 또 니번 나왔겠다. 그럼 이제 1번 2번 정도가 답이 맞을 거다라고 또 하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디귿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반드시 정해진 지금 거래계약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쯤 오면 내가 지금 무슨 소식 보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막 소설을 쓰십니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았다 틀렸다? 줄줄이 틀렸다 그럽니다. 줄줄이 정말 틀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닐본 보실까요?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면 요 닐본까지 봐야 답이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닐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은 아까 뭐 작성교 보존 갖고 등록취소라고 했었네.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은 다운 계약서 업계 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뭐 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여놈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여놈 맞았다.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니까 여놈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1번은 들어가면 안 돼. 저기 뭐 2번 정도에 니을까지 들어갔으면 그놈은 틀렸겠구만. 경년 디귿. 요것만 틀렸으니까 답은 3개인데 기억력 디귿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엉뚱하게 골라갖고 답만 맞추면 안 되니까 요즘은 몇 개냐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0번 야,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주구장창 맨날 냈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기재상 제일 중요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죠.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야. 필수적 기재사항이. 근데 아닌 거. 또 여기도 아닌 거네요. 아닌 것은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고. 먼저 첫 번째 기억본 볼까요? 아까 그 물. 물건의 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 무슨 물건인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될 거고 토지 건물의 소재, 면적.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억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님본 볼까요? 거래 이제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근데 무슨 금액이라고요? 거래 금액. 거래가 다 끝났으면 거래 금액이지 뭔 또 예정이냐고. 그죠? 예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거래 금액. 근데 틀린 걸 고르래요. 아닌 걸 고르래요. 님본은 들어가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인권할 때 인도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건 언제 줄래? 잔금 치르고 같이 줘야지 사고가 안 나. 그러니까 민법에서 동시행 배우더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이제 물건의 인도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닌 걸 고르래요? 디귿번 들어가면 틀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번에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고. 자, 인권할 때 권리 이전의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는 다양하니까 지상권이요, 전세권이요, 매매요, 아니면 임차권이요. 이런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1번 들어가고요. 공법은 왜 들어가는데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
이거는 수도권 투표할 때 봤습니다. 그건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건물 조교할 때 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요 민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법 첫 번째 건물할 때 거래 당사자 당연하겠죠. 누가 계약했니? 거래 당사자의 인정사항 요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쇼번 뭐 세금이 왜 또 들어갈까요? 저기 거취 하면서 확인 설명에서 안 배웠나? 입니다. 쇼번에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인 금액. 거리 갔을 때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게임다. 그러면 니은번 그 다음에 미은번 시옷번 요놈이 안 들어가요.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꼭 이제 옆에 이제 151번도 여기도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야, 이번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완성된 때 아까 뭐 완성되기 전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성된 때에 작성 교부 한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렇게 2번처럼 거리계약서에 대한 어쩌라고요? 서명 또는이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서식이 있다고 하나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리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정말 서식이 없으니까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죠. 아까 서식이 있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었고 3번은 맞았네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는 질문 나오니까 찾아보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세월말 내월 다 가요. 자, 네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리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렇죠? 맞았잖아요. 그럽니다. 인도일시 당연히 기재를 해야 돼.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항을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아까 조교할 때 봤는데 교부일자는 거리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 안 써놓으면 업무정지 당한다. 자, 조교할 때 있었습니다. 자, 기재사항이다. 이다라고 하게 되면 답은 그냥 쉽게 나왔네. 답은 5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2번도 이제 거리계약서 작성 여기도 옳은 거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먼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성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작성 의무는 개업한테 있고 사장님한테 있고 게임입니다. 사장님 없어도 괜찮다고 했더만 소속이 알아서 하니까 맞았습니다. 근데 잘 나왔는데 여기 볼까요? 이 경우에 네,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했다는데요. 저 소속이 거들었다는데요. 근데 개업만 하면은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째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함께 소명 및 날인을 해야지 뭔 개업만 하면은 되냐고 저 안 한 소속은 사무소에 쫓겨날 거예요. 자격증 요도 맞습니다. 2번 정말 꼭 나온다는 문제가 여기 있네요. 법인회 아까는 맞았습니다. 분사무소에서 그리고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 분사무소 저놈 속색인다는 분사무소가 여기서 나왔죠. 간판까지도 속색이고 게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되면은 거래계약서에는 지금 분사무소 보고 있다고요. 법인회 대표자가 게입니다. 법인회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누구래요? 책임자가 아까는 맞았는데 여기는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2번 같은 문제는 맨날 나올 수 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또 기재하지 않았는데 거래계약서는 중개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 입니다. 조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저거 기재 안 하면 업무정지 당해.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냐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아주 정확하죠. 그럼 업무정지 당해요. 이름 쓰고 도장광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이 맞았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서식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금방 알겠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153번 아마 이것도 이제 유사하게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저 세 개를 딱 가로해놓고 몇 년이게 라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53번 볼까요? 가로 안에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뭘까요? 라고 하다 보존기간은 하다 어떻게도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박스 보니까요, 첫 번째 기업번이 전속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 N은 몇 년 이상을 보존한대요? 3년. 그러면 4번, 5번은 벌써 틀렸네. 이런 문제는 정말 딱 고르면 금방 답이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니뭐 볼까요?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5번, 4번 또는 전자문서는 몇 년 이상이래요? 3년. 그럼 벌써 답은 나왔네. 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번이 그냥 지가 답이라고 손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거래계약서 5번, 4번. 전자문서는 몇 년 이상이라고요? 거래계약서 5년. 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맞구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자, 그 다음 이제 154번도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근데 아닌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금, 자, 거래금액 또는 거래금의 지급일자 언제 줄래? 들어갑니다. 근데 거래계약서에다가 그리고 거래계약서 4번 보존기간을 거래계약서에다 기재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냥 너무 엉뚱하게 2번. 자, 보존기간 여기는 법에 따로 있는 거지 거래계약서에다가 거기다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 뭐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도 문서나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지 보존기간을 거기다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애매하면 맞았죠. 3번 보면 조건 있으면 조건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불자 맞고 그 다음 이제 약정 내용을 앞에다가 문장만 살짝 써놨습니다. 담보 책임은 면제도 가능하잖아요. 서로 합의도 가능하니까 우리는 매도인 담보 책임 책임지기 없이 할 수도 있을 거니까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약정사항도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것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5번도 정말 아주 괜찮아 보니까 여러분도 별표 3개 넣고 거래계약서 아까 한 3개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디 가도 안 빠질 거예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25위 때 나왔던 문제에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또 이제 문제가 돌고 있잖아요. 1번 볼까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이런 문제 계속 나왔으니까 왜 또 아니대? 이다지게입니다. 자, 1번 엉뚱하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당의 중갱이로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잘 나왔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용해 개업공사만 서명비 날이 나면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쇼다 자격증 얻어맞고 쫓겨날 건데 안 되게입니다. 2번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혼자 소설 쓴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 아까는 틀렸었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아까는 틀렸고 연어는 맞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5번에 볼까요? 이제 제재 갖고 또 12건에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 내용을 25위 때 문제였었다고요?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은 1년이나 징역 아주 교도소 그냥 바글바글 하겠네. 우리 개업으로 1년이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데 거래계약서 거짓이 제재가 있다 없다? 형벌 없다. 어디 1학년 1년에 1학년 1반에 뭐에 또 나옵니까? 유사 사무소 아무리 찾아봐도 거래계약서 거짓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등록취소 3년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할 수 있어서 그렇지. 교도소 보낸다는 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여기도 소설 써라. 게임다. 5번 여기도 X. 이것도 기출문제였는데 꼭 이렇게 제재 갖고 12거니까 몇 개 틀린다? 한두 개만 틀린 게 아니라 줄줄이 틀립니다. 그 정도니까 제재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6번에서 이제 26개 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가깝다. 한번 기억은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아마 저 제목은 똑같을 겁니다. 박스만 다르지 기재를 해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하여튼 모두 고르라면 다 골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꼭 고민하게 하려고 설마 네 개 다 맞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몇 번씩 보다가 세월 다 가고 공법은 언제 푸시려고 그입니다. 첫 번째 계약일 들어가죠 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건의 인도시 들어가죠. 건물 조경 권리전의 내용도 들어가죠. 네 번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박스에 있는 거 다 어쩐다고요? 다 들어가. 이렇게 아주 더럽게 성의 없는 문제가 이런 5번이 바로 정답. 근데 5번 정도 나오면 한 번 정도 정말 다 고민합니다. 어쨌든 다 맞대 해갖고 하나 정도 틀리고 할 건데 3번, 4번에 괜히 눈길 가갖고 그놈 콕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 다음에 157번은 정말 답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거리기 와서 작성인데 요놈은 26회 때 그냥 답을 줬구만. 거리기와서 보실까요? 1번 거리기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정말 그것도 1번이네요. 바로 그냥 보자마자 정답.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보면 세월 다 갑니다. 이때는 정말 맞으면 얼른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편하게 나왔습니다. 2번은 뭐 제재도 맞았네. 거짓이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저기 형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거리기와서 작성하면 안 된다. 작성하면 등록취소 된다. 그리고 4번 보존기간 얼마다? 5년. 그리고 서명 민, 이렇게 꼭 서명 민 날이 하나는 거지 뭐 개업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92페이지 다시 이제 보증 설정 요놈도 뭐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요. 92페이지 이제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을 이제 보증 설정해서 이제 보증 설정 의무인데 사고 치면 책임지라고 할 거니까 이제 요거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는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하십시오 라고 책임지게 할 거니까요. 사고 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 요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젠가요? 등록 신청 때 보증 설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 됐는데, 그리고 고용신고 됐는데,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 통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등록 됐다고. 먼저 뭐를 봤고요?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죠. 업무 개시, 그리고 전. 업무 저시,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바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전까지. 요거 후즉시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인데 여기다가 등록 신청 때. 등록 신청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신청 때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또 문장을 살짝 바꿔서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작년들 무슨 실무교육 갖고 등록 요건이다. 그거 맞아요. 교육 받아라. 사무소 얻어라. 그런 것들은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데, 요놈은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또 등록 받고 나서 나중에 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금액, 설정할 금액, 뭐 요놈이 뭐 정말 제일 중요하고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개인들. 자, 개인들이면 부치. 자, 부치 가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기 자격증 없는 사람도 금액은 똑같대. 공인중개사가. 자, 먼저, 자, 여기서 이제 자, 금액을 얼마 정도라고요? 공인중개사 하고 치면은 1억.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을 해야, 그래야 중개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보증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 이제 협회 공제, 거의 다 공제 가입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돈 있으면 뭐 아니라 공탁. 자, 공탁은 현금을 맡겨�놓은 거니까요. 자그마치 얼마를? 1억을. 입니다. 1억을. 있는 거 돈밖에 없으면 공탁할 건데, 공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아마 한 개도 없을 겁니다. 돈 자랑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매년 요거 이제 한 1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고, 여기는 19만 8천 원 정도 내니까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현금 있으면 정말 공탁하면 좋을 건데, 그래도 공탁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입니다. 우리도 좋은 물건을 부동산에서 사야 직접 거래 뭐 걱정하지 말고 옆집에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탁하기는 어려운데 둘 중에서 하나. 근데 거의 대부분은 99%가 다 공제 가입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단체 크라고 게임입니다. 자, 그 정도고요. 두 번째, 이제는 법인. 근데 법인에서는 첫 번째 주된 사무소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가 있네요. 자, 분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도 있네요. 자, 분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주된 사무소는 얼마래요? 또 여기다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대형 사고 칠 건데, 막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하다 보니까 숫자가 꽤나 많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라고요? 2억.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얼마래요? 1억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분사무소가, 그리고 3개면,
그다음에 보증 설정을 얼마를 하냐고. 보증 설정 돼지가 소풍 가면 안 된다. 보증 설정 3억 그러면 바보게인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은 보증 설정 금액 얼마라고요? 얼마입니까? 이제 5억. 근데 또 5억이 맞는데 또 자기는 또 3억이라고 막 오기시고 출제원들은 이렇게 해도 재밌고 저렇게 해도 재밌고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아주 가지고 아주 놉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놀다가 좀 막 아예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3개 분사무소 3개면 3억 맞는데 주된 사무소 있잖아. 주된 사무소 얼마? 그게 또 4억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 5억. 5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서 10억이 필요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똑같은 금액으로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입니다.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3개가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도 하겠대요. 그러면 거기는 10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농협. 지역농협 협동조합인데 지역. 자, 지역농협 협동조합인데 지역 농협은 농지만 조합원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요? 여기다 500도 내봤고, 그죠? 막 2000도 내봤고, 저 1000만원. 여기는 1000만원.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이상만. 자, 여기만 그렇지. 산림조합. 그 다음에, 자, 저기 이제 자산관리공사. 거기도 똑같이 1억. 특수법인. 여기는 농협만 이렇다는 겁니다. 지역 농협.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변경하겠대요. 바꾸겠대요. 공탁에서 변경 설정. 네, 변경 설정에다가 만료일까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변경 설정 언제라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 쪽입니다. 이것도 이제 안는지가 좀 오래됐고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만료일을 걸으면 안 됩니다. 만료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만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X다. 그 만료일까지는 다시 설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탁은 그냥 돈을 맡겨놓으니까 괜찮은데 보증보험 1년 단위로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공제도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정 그 소리입니다. 재설정 이제 요놈이 언제라고요? 만료일.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꼭 참았다가 그냥 여러 개 그냥 회사에서 자기가 막 싸게 해준다고 그냥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그냥 전화질 그냥 맨날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만료까지 참았다가 하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금 지급됐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을 때 손해배상금이 바로 이제 지급되면은 나 먼저 첫 번째 바로 보증보험하고 공제가 같이 썼습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며칠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것도 며칠 넘어가면 이제 등록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 자, 있는 거 돈 자랑했던 거 그러면 3천만 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공탁 그럼 얼마는 남았겠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보증하고 공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15일 이내에 똑같습니다. 15일 이내 요거 계속 가로 비워놓고 시험 문제 지금 한 3번인가 연거푸 나왔을 겁니다. 15일 이내에.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새로 가입 다시 가입 또는 새로 가입. 자, 그러면 3천만 원 빠져나갔어도 1억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시간을 많이 준 게 바로 1억을 다시 가입해라. 그러니까 15일 정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공탁은 15일 이내는 똑같습니다. 근데 공탁에다가 다시 가입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보전. 자, 15일 이내에 보전. 몇 건 넣는다기입니다. 보전계입니다. 자, 우리 뭐 길이길이 보전한다. 그건 애국가고 여기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돈을 몇 건 넣어. 아까 3천만 원 빠져나갔다. 3천만 원 다시 몇 건 넣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15일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크니까 기간도 좀 오래 주나 봐. 그리고 다시 가입하고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주나 봐. 요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이제 제재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을 안 했다 아니면 보증 설정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 설정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재설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상대적인 등록 취소입니다. 꼭 제재 갖고 시비를 마지막에 걸어요. 보증 설정 심하게는 많이 안 걸어봤는데 보증 설정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설명 같은 걸 하지 않았다. 보장되는 금액 설명하지 않았다. 만료가 돼서 여기서 이제 다 끝나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관련 서류 공제증서 이런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 교부하지 않았다. 게을러 가지고 게을러서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재가 아주 또 다양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를요? 과태료.
별표 그냥 30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 100만 원 약 과태료 반면 보이게 설명할 때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약 과태료입니다. 세 번째 보증 설정하고 여러분 이제 거의 내본 적은 없고요.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보증 설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경하고 공탁은 가만 놔도 되는 대기입니다. 변경 신고 안 했다. 그다음에 재설정. 자, 재설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해속으로만 가능하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별표 1개월이 많이 남았는데 요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놈이 바로 별표 1개월. 제재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얼른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은 이제 요거 이제 28일 때 나왔던 문제. 그럼 이제 최근이네요.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장 딱 요 제목입니다. 보증 설정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보호장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아주 간단할 겁니다. 개업공사는 사무소 분류점은 고의과실 없이 그냥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번 문장에 고의과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을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때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거기다 고의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고의과실을 정말 쏙 빼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 우리 공사법에도 나와 있는 문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저거 30일이래요. 이미 늦어가고 등록취소 되겠구만.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저걸 30일씩이나 줬나? 그입니다. 곱하기 막 2를 했네. 보증보험이나 공제 열흘 그러면 아까는 애매했을 건데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방법 맞았네.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얼마라고요? 15일이었습니다. 15일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한대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세 번째는 아주 평범하죠. 중개가 완성되면은 아까 요거 설명 안 하면은 100만 원 약 과태료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장 보장되는 금액 보장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해라.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바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맞아. 요거 안 하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는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만료되어 보증기한 완전히 다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저기 재설정인의 만료일까지 여기서 이제 변경이 바로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 맞았네. 4번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법 3개 다 맞았죠. 보증범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맞았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있는 159번 뭐 이런 건 이제 옳은 거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꼭 이런 소리 자꾸 합니다. 동시에도 맞을까요? 개시와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도 맞았다 틀렸다 전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인데 무슨 또 동시라고 합니다. 후즉시 이렇게도 나오고 뭐 동시에도 나오고 요즘 여기서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1번도 안 맞아 합니다. 그게 또 동시에 그러니까 맞을 것 같은데 업무 개시 전이라고 했지 누가 동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X. 자, 2번 보실까요?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장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금액이 적냐? 그럴 겁니다. 5천이면 얼마다? 따블이다. 1억 이상입니다. 이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또 30일에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사는 30일 이내에 이미 늦어요.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공탁이니까 보전은 맞는데 며칠 이내다?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말 500 나왔죠. 500도 나오고 2000도 나온 적이 있었고 네 번째 지역노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은행 업무가 있으니까요. 단위조합을 얘기합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500이 아니라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엉뚱한 소리 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중개 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라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주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료라고 해석입니다. 당연히 그럼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보수를 받건 안 받건 설명도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보수를 안 받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크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아주 편하게 맞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0번도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아주 편하죠. 이제 2번 이제 제대로 나왔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이거 방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어쩐다 보전한다 이렇게 맞는 문장 나오니까 찾아볼 필요 없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했던 개업공사가 잔금 중에서 일부를 횡령을 했을 때 가지고 뭐 달아나거나 빼서 썼을 때에는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너무 당연한 소리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나봤는데 당연히 맞죠. 그입니다. 판례도 이렇게 빼돌리면 책임져. 라고 해서 보증설정 금액에서 1억 원 한도까지는 나갈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 고용인도 정말 포함할 건데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이런 문장도 이제 작년에도 요구 유사한 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이 아예 아니니까 발생한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보전인 중개업무에 관하여 커피 타는 분이 고의로 이나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개업공사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왜 또 지지 않는다고 했대요. 엉뚱한 소리 났죠.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다. 뭐 당연히 진다. 그래야 마치 지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1번 요거 하나 더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정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옳은 거. 이런 것들은 틀린 구석을 정확하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잘 해놓으면 웬만한 문제 나오면 또 바로 그냥 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옳은 거 찾으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네,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가 어째 이상하잖아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부터 설명하래요. 그입니다. 내가 사고를 치면은 정말 쟤는 사고를 치겠다고 저한테 나한테 협박하나 그럴 겁니다. 옆집에 가고 싶네 이럴 겁니다. 먼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은 보증 설정을 하라고 이제 설명부터 먼저 하라고 했니 그입니다. 개시하기 전에가 뭐 나오긴 나왔어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시기가 완전 이상하죠. 이렇게 나오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후였습니다. 다 끝났을 때 내가 사고를 치면은 책임을 어떻게 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놓으면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해갖고 나중에는 끝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라는 거지 개시하기 전에 먼저 김세계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본 너무 엉뚱해. 보증 설정이나 하세요. 업무 개시 전에는 설명은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일본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미 기출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가 여기 후 즉시 나왔네요. 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후 즉시 이러니까 이제 또 맞나 틀리나 2박 3일 또 세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범이나 공제 가입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업무 개시 언제라고요? 전하고 후 즉시는 아예 다릅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보험은 다음날 오늘 가입해도 오늘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날로부터 적용되니까 먼저 전에 보증설정 하라고 했지 뭔 개시 후 즉시 여기입니다. 2번은 말이 안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고의과실에 근데 관계없이 근데 사무소 빌려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원칙은 고의과실 묻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 거기서만 고의과실이 없다고 했지 무조건 고의과실 없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이렇게 폐업하고 나서 몇 년, 앞날이 몇 년인가 봐. 이런 문제도 아직은 조금 좀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요. 폐업을 하면은 폐업한 날부터 저 공탁만 그래요. 못 찾아가. 그럽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올 거요. 자,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5년이 어째 이상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 폐업을 했을 때 공탁은 몇 년 동안 찾을 수 없다? 3년. 요 3년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년. 고기하셔야 됩니다. 앞날이 3년인가 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개업공사는 여기서 이제 사무소 빌려줬다는 나오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러니까 이 문장 때문에 아까 3번도 이상했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안 나오면은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빌려줬다 그러면 여기처럼 고의과실이 없다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다 책임을 무조건 지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161번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62번도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보긴 할 건데 조금 편한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놈 이제 안 나온 지가 좀 꽤나 오래됐으니까 한번 예치. 그 다음에 미리 수령. 그 다음에 제재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중개보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